폐지에 산토끼 곡을 해보고자 합니다. 산토끼는 C키라고 합니다. C키에는 C 코드와 G7 코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G7 코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. 먼저 C 코드는 여지껏 잡은 것처럼 밑에서 두 번째 줄, 네 번째 줄, 다섯 번째 줄 이렇게 잡게 됩니다. 근데 G7 코드는 이제 손을 전체적으로 떼면서 1번 손이 아래로 내려갑니다. 다시 보겠습니다. C 코드에서 세 손가락을 떼면서 1번 손이 아래로 한칸 내려갑니다. 맨 밑에 줄로 내려가는 것이죠. 이걸 재빨리 탁 내려갑니다. 이렇게 1번 손이 아래로 먼저 내려갑니다. 여기서 2번과 3번 손이 많이 떨어지면서 손 모양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1번만 살짝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. 이렇게 내려갑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1번 손이 내려간 다음에 2번 손이 밑에서 다섯 번째 줄, 3번 손은 맨 위에 줄을 눌러야 됩니다. 자, 다시 보면은 이거는 맨 밑에 줄, 이거는 두 번째 칸에 5번 줄이고요. 세 번째 칸에 맨 위에 줄을 누리게 되는 거죠. 이게 G7 코드입니다. 다시 보면은 C에서 떼면서 1번이 내려가고 2번과 3번이 위로 올라갑니다. 처음에는 하나하나 잡을 수밖에 없지만 조금 이제 요령이 늘면은 하나가 내려가고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. C에서 G7 가는 듯입니다. 이제 반대로 갈 때도 이세 손가락이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. 같이 떨어지면서 1번 손이 먼저 하나로 올라갑니다. 이건 1번 손을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서 한칸 먼저 올라가는 것을 신경 쓰시는 겁니다. 떼자마자 한칸 올라가죠. 한칸 올라가고 난 다음에 2번과 3번이 약간 내려갑니다. 자, 그럼 연속으로 보면은 떼자마자 역시 떼자마자 하나 올라가면서 C로 들어갑니다. 떼자마자 내려가고 C, G7, C, G7 이렇게 갑니다. 자, 이거를 상당히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최소한 한 2, 3일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모양이 조금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. 이제 산토끼에서 C를 한번 끌고 G7 끌려졌습니다. 그러면 이 노래에서는 산토끼 여기 한마디 이렇게 두 번을 긁으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첫 마디에서 이제 두 박자로 이제 연결돼서 가고 있는데요. 천천히 한번 가보면은 가볼까요? 이제 1절과 2절까지 연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역시 노래는 하지 마시고 다음 코드가 뭔지를 미리 보시고 손이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